언니야, 이 나이 때까지 신랑의 덕이 있었니? 남편의 덕이 있었니? 아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고 어쨌든 쏴버리고 싶어. 법 없으면 그냥, 법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. 뭐냐, 또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면 자식 하나가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하고, 어? 또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면 또 자식 하나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. 언니 자존심에 누구한테 이 말을 다 하고 살았어? 여태까지? 왜 참다 이제? 이제 언니가 뭔가 결론을 내리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렇대. 그래 안 그래요? 제가 스무 살 때 네. 시집 와서 엄마 아빠가 총매를 해서 왔는데 참고 사는데 갔는데 애기 씨가 하나 동생이 신랑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. 네네. 거기서 그 동생 키우면서 이제 존날이 있겠지 하고 살았어요. 살았는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갯지로 나가니까 아버지가 땅을 사서 다 팔아줘갖고 인천으로 왔어요. 왔는데 그 늦둥이가 아기가 안 생긴 거를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.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인테리어 한다고 사업을 하다가 먹고 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여자하고 바람이 나갖고 참고 살았어요. 그래서 늦둥이 10년을 낳은 늦둥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놈의 바람이 아주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언니야 좀 속상한 얘기지만 사실 바람은 이 사람이 근력이 있을 때까지는 바람이 펴. 아니 손가락도 잘라졌는데도 피네요. 손가락이 사고 당했구나. 네. 응? 그럼 어떻게 되는 뭐 예전에 무슨 그 도박도 손 자르면 발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지금 언니가 지금 더 하는 것 같아요. 손 다치고 다치고 나서. 그럼 언니가 이건 원인은 자체는 이 사람 자체가 활량기가 많은 사람이야. 그리고 언니 자체가 너무 참아주기만 했어. 그동안 초창기에 잡아서 좀 돌렸어야 되는데 언니가 인내가 굉장히 많거든. 말로 해줘봐요. 그쵸? 인내가 많으시잖아. 많이 참아주고 남들보다 좀 에이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죠. 말로 하세요. 말로. 네 그렇죠. 응? 그러다 보니 신랑이 지금 버릇도 나빠졌어. 원래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인데 야 너는 이렇게 해도 나는 되겠지?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다시 돌아올까요? 바람기가 이제 끝나거나. 그 언제 기다릴까? 그럼 언니가 먼저 달라질 수 있어요? 애 때문에 달라져야죠. 달라져야죠. 네. 아직 지금 아이가 시집도 안 가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네 그러면? 네. 응? 그러면 어차피 참는 김에 1, 2년이야. 또 3년 안쪽으로 기다리시면 아이가 어느 정도 엄마의 부모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때 가서 엄마가 진짜 가서 버리든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변해서 지금 엄마가 외모도 참 귀여우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의 좀 특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왜 바람 피냐 이런 분들도 오시잖아. 그럼 아내가 뭐 이렇다 뭐 화장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안 된다면 버려. 그때 가서 내 인생 살아. 애 가리킬 만큼 다 가리키고 애들 시집만 보내면 그러니까 괜찮겠지. 시집만 딱 보내면 그때 가가지고 그 바람이 안 든다는 얘기는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그것만 참고 있어요 지금. 신앙적인 건 언니도 변하라는 얘기 하는 거야. 지금 언니도 융통성이 굉장히 없으시거든. 하나만 알지 두 개를 몰라. 그럼 우리가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. 그렇지. 딸 안 하고. 그렇지.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주부. 나는 요즘 언니들한테 무조건 일을 하라고 그러거든.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일을 하고 또 생활에 또 필요하다면 일을 해야 된다. 여자가 집에만 앉아있으면 남자들이 나중에 우습게 보고 또 우울증이 들게 돼 있어요. 저 모델로 나가도 될까요? 해봐 언니야. 그러면 굉장히 계산이 그러면 신랑이 다시 들어올까요? 그런 것도 있죠. 사람이라는 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평생에 우리가 예를 들어 20년 30년을 앞으로 살아를 가더라도 서로가 노력 없이는 가기가 힘들거든요. 또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서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를 해서 이 지금 대주님의 사고방식을 고치려면 언니도 반대로 모델을 해보겠다
중년 모델 많이 참고 살았어요. 중년 모델을 좀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번 벌쳐보는 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. 신랑이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내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아할까요? 이제 그것도 언니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지. 왜 신랑 비율을 맞춰?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바람난 것도 아니고. 근데 옛날부터 바람난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이제 언니가 안 꾸미다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 더 안 달라서 언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. 그럴까요? 그럼. 반대 쪽으로 가봐라. 물론 신랑이 굉장히 고식해요.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는 뭐 미니스커 입어도 내 와이프는 치마 입으면 안 돼. 이런 고식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더 멋지게 가시면 신랑도 따라오게 되지. 신경을 아무래도 쓰겠지. 남한테 너무 잘해요. 가정한테는 잘 안. 원래 그래요. 바람 피는 삶에. 근데 끼는 있어. 이 사람이 끼는 없진 않아. 다정다감하고 딴 사람들한테도 매너가 있고 그런 끼가 있죠. 다른 사람한테는 잘 쓰는데 마누라한테 뭐 좀 사달라고 하면 그거 있는데 왜 사냐고 그래요. 그래서 신랑이에요. 그래서 남편이 되잖아요. 남의 거여가지고. 그럼 나중에는 신랑이 돌아올까요? 돌아올 수 있죠. 언니가 노력을 하면. 부부관계는 그러면... 진짜로 최악의 최악의 궁합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해서는 권태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. 살면서. 1, 20년 살면서 30년 살면서 권태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. 근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 가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또 확 풋풋하게 가지는 못하겠지. 그쵸? 좋은 날 있겠죠. 그럼 좋은 날 있지. 아, 딸내미 시집만 가면은 이제는 아니 시집 가기 전부터 지금부터 모델 같은 거 하시려고 벌써 계획을 삼고 있는데 생각만 지금 할 뿐이잖아. 근데 문을 두드겨가지고 가버리면 난 언니의 멋진 또 삶이 좀 들어오면서 아저씨를 안다부터 못하게 해. 그럴까요? 그럼. 언니 끼가 굉장히 많거든. 그동안 그 숨은 끼를 어떻게 참고 살았어? 많이 참았어요. 응? 딸 때문에 참았죠. 자식 때문에. 그래도 딸이 지금 그래도 직장사랑 잘하고 잘 컸어요. 늦둥이 저기 늦게 났지만 늦게 났어. 10년 만에 시집만 딱 가면 됐네. 예, 그러니까? 우리는 딸내미만 시집만 잘 가면 그럼 이제 걱정 없어요. 그럼 신랑은 돌아오겠지 뭐. 그럼 그러니까 언니가 그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또 무촌이라고 하잖아요. 알면서도 당해주고 또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부부의 그건데 한 사람만 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좀 노력하는 그런 단계로 가시면 충분히 이런 마인드면 언니 그렇게 가시겠어요.